안녕하세요. 뱃쌤의 빡치는 막 이러는 뱃쌤입니다. 빡빡하기만 했다 너 좀 친해져 볼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음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귀도다리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레고리오 성가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가학교, 즉 스콜라 칸토룸에서 근무하던 귀도다리조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물론 그 전에 수도사였고 음악이론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죠. 근데 이쪽으로 파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성가를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이분이 성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따라 부르는 거. 선생님이 어떤 선율을 떠따 떠따 비행기 이러면 애들이 따라 부르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악보라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새로운 곡들도 마음껏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연구하고 개발하셨어요. 그 당시 성요한창가라는 곳에서 첫 글자만 따서 Ut Re Mi Fa Sol La 이게 유급음계입니다. 우시 나중에 도로 바뀌거든요. 도레미파솔라가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1세기 중세시대에 귀도다리조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한국의 귀도다리조 배연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음악이론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유치하고 웃기고 까불고 좀 특이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음정을 예중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방식대로 또 예중애들을 가르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몇날 며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기장 안에서 이 규칙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쉬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뭘까, 이것만 알면 아이들이 아주 쉽게 정말 초등학생도 풀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계속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영원히 규칙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쉽게 풉니다. 제가 이거 너무 괜찮은 공식인데 이거 특허 만들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학습 공식 같은 건 특허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책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책은 또 어떤 기회가 닿으면 하고 일단 영상으로 제 저작권 영원히 공식은 배현정 선생님의 특허 암기 공식입니다. 이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익히실 때 이건 배현정 선생님의 음정 암기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저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세요. 자, 그러면 음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몇 강을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음정의 종류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숫자예요. 자, 완전음정 뒤에는 1458, 장단음정 뒤에는 2367 이 숫자를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 숫자를 너무 잘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따라 불러보세요. 1458 완전, 2367 장단, 증감은 더하거나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래까지 필요한 이유가 자작게도 자 완전은 뭐 1458, 장단은 뭐 2367 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규칙, 자 이 공식을 보시면 1458은 완전이고 2367은 장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이 완전과 장단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즉 건널 수 없는 강이고, 제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니까 저희 제자가 아 그럼 넘사벽 이렇게 넘사벽입니다. 절대로 장이 아무리 임시표를 많이 붙여도 장사도 이런 게 안 돼요. 완전이 아무리 임시표를 많이 붙여도 완전 6도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1458은 완전 라인이고요. 2367은 장단 라인입니다. 그리고 증감은 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증감은 제가 다음 강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영원이가 영원이, 그죠? 반음의 개수인데 여기서 일단은 8도 내를 호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듬정 내 8도에서는 반음이 진짜 많으면 미파시도 두 개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작으면 도미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고 도솔 같은 경우에는 미파 하나만 올 수도 있겠죠. 저 규칙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솔이에요. 자, 반음이 몇 개죠? 미파에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5도인데다가 완전 5도가 됩니다. 자, 미솔입니다. 3도죠. 3도인데 미파에 반음이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단 3도입니다. 파라 해볼까요? 파솔라 3도죠. 이 안에 미파시도가 하나도 없죠. 요것은 장 3도입니다. 그러면 도라도 해볼까요? 도레 6개죠. 6도입니다. 거기에 미파시도가 몇 개 있죠? 그죠? 미파 하나 있죠? 이러면 장 6도입니다. 자, 이 규칙으로 파시와 시파를 제외한 모든 흰색 건반 음정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시표가 붙는 것은 제가 다음 강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귀도다리조 배현정 선생님이 개발한 이 음정의 영원히 규칙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만일에 음정을 자기 방식대로 풀고 싶은 분은 그냥 그렇게 푸세요. 그런데 음정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때도 아주 좋을 거예요. 대신 꼭 뭐라고요? 네, 변정 선생님의 규칙이다라는 거 밝히시고 가르치세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희 제자들이 예고에서 예중에서 수업했던 학생들이 이 규칙으로 자기 제자들 가르치고 있으면서 정말 쉽게 음정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늘 연락이 와요. 음악 이론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음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정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음계가 안 되고요. 음계 안 되면 관계죠 안 되고 관계죠 안 되고 화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음정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음정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 가득한 뱃쌤이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전 또 다음 영상에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